왜? 여보세요? 왜? 왜? 아, 라이브 중입니다, 이미주 씨. 자, 안녕하세요. 다시 기회 드릴게요. 제 아, 전화를 네네. 받는 원래 평소의 모습 보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빠! 전화했어? 아, 방금 진주 씨랑 통화했어요. 아, 진짜 오빠? 아, 그래서? 아, 진짜. 네. 아, 잠깐만, 내가 두 번째야? 아, 세 번째세요. 그, 세 이경 번째야? 씨, 진주 씨, 그리고 이미주 씨가 막내시니까, 아, 내가 이경 네. 박진주한테 진 거야? 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양보했다라는 표현이 있겠죠? 너무 서운한데 끊어도 돼? 그러면 너무 좋죠. 그래도 지금 의무적으로 전화를 건 건데. 네. 의무적이야? 네. 두 분한테 해서 혹시 안 하면 좀 마음 상해할까봐 전화 드린 거예요. 아, 솔직히 네. 전화해서 많이 놀랬어. 처음 전화한 거잖아, 나한테. 되게 아, 사적으로 전화한 건가? 뭐지? 역시 했는데, 진짜 정말 역시 방송 중이었구나, 주제 오빠가. 여기서도 어, 진짜 고마워, 진짜. 방송 중이라도 전화해줘서 진짜 감사합니다, 주제 오빠. 혹시 뭐 방금 진주 씨랑 뭐 같이 있었나요? 아니요, 왜 왜냐면 너무 그 결이 비슷한 느낌을 제가 지금 받고 있어서. 네. 아, 전혀 아니셔서요. 네, 그 아니셔서요. 네, 진짜 아니신데, 네. 제가 알겠으셨어요. 네. 결국은 세 번째시고, 그리고 뭐, 아, 근데 이제서 전화하고, 사적으로 전화 안 하신 게, 옆에 남자분 목소리가 이렇게 얼핏얼핏 들리는 아, 게 옆 테이블이세요? 아, 제가 아, 생일이었잖아요. 맞아요. 생일 축하해요. 아, 생일 축하 지금 받아요. 너무 아, 제가 감사드려요, 따로 주은혜 또 생일 오빠. 축하는 또 네네. 따로 해드렸는데 또 없던 얘기를 또 또 아, 만들어내네요, 이미주 근데 씨가. 생일 축하를 네. 안 해주셨잖아요, 주은재 씨가. 아니, 오빠가. 제가요? 제가 분명히 저희 네네네. 단톡방에서 제가 축하한다는 말씀을 아, 드렸을 텐데요. 단톡방이었잖아요. 네. 왜냐면은 다른 분은 다 개인톡으로 저한테 문자 왔는데, 주은재 오빠는 저한테 얘기를 안 제가 해주셔서. 미리 선물을 준비해놨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하시나 봐요, 네, 그래도. 전혀 안 아, 했어요. 그러면 전혀 몰랐어요.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생각을 또 아, 못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네.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생일 축하를 이제 해주실 거잖아요. 아, 그럼요. 아, 생일, 그니까요. 뭐, 너무 지금, 물론 또,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너무 또 그래도 이제 해주실 축하드리고, 거니까. 네, 그, 네네네, 감사해요. 추석인데 뭐 하세요? 아, 집 가야죠. 부모님 뵈야죠. 잘해 지내야죠. 옥천 가시나요? 옥천 가세요? 옥천 갑니다. 아, 옥천 가세요? 네네, 또 가요. 옥천 여신 또 이미주 씨. 아세요? 옥천 여신이라는 걸 아세요? 네, 이미주 씨한테 들었어요. 아, 다시 자기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 여신 네, 이미주입니다. 다른 저는 데서 들은 건 주은재 아니고요. 오빠의 동생이고요. 근데 네. 동생이지만 생일 축하를 못 받았어요, 여러분. 다들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 절대 서운하지 않고요. 저는 생일을 이렇게 정말 네네네. 대놓고 챙기지 않습니다. 제가 뭐, 아, 어쨌든 뭐, 진짜 그러셨구나. 준비해 놓은 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쨌든, 진짜 준비를 뭐, 기대할게요.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옥천 여신 이미주입니다 하자마자 놀면 뭐하니 채널에서 네. 전화 빨리 끊는 게 좋겠다. 술 냄새 난다라고 채팅을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네. 술을 끊었어요. 아. 맨정신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네, 진짜 술을 끊은 게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네네. 지금 한분한분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지금 네네. 간단한 섭외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아, 섭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진주 씨랑 미주 씨랑 우리 방송에도 나왔지만 조금 근처에 사시잖아요. 네, 너 너무 근처에 그리 살죠. 멀지 않은 곳에 사시기 때문에, 맞죠. 그, 진주 씨랑 미주 씨를 한 번에 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에요? 예. 제가 한 그, 번에, 네네네. 그녀들의 동네로 제가 놀러 갈 겁니다. 그래서, 아, 진짜, 아, 네네네. 예, 전혀 어떤 부담 없이 네. 그녀들이 동네에서 가는 어떤 그런 산책로라든지, 뭐, 가벼운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천천히 보여주시면서 대화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는 그런 컨텐츠를 좀 해볼까 와, 하는데,
솔직히 그건 너무 좋은데요? 네, 고즈넉하게. 우리가 또 진지한 얘기를 또 네네. 하고 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또, 아, 진지한 얘기하실 거세요? 진주 씨나 미주 씨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또, 아, 진짜. 상황극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또 아니, 자세가 되어 저희가 안 있습니다. 지꽤 됐는데 진지한 얘기 이제 나눈다는 것조차도 약간은 조금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미주 씨 지금 대화하는 걸 보니까, 뭐,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전에 만났던 우리 또 분들 뭐 전 연애를 친구 말씀하시는 거세요?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 네네. 그죠? 뭐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해보셨다면 네네. 많이 피곤하다는 얘기 혹시 하시던가요? 그 전에? 아니요, 저는 진짜 되게 막 자포자기 스타일이어가지고 전혀 그런 얘기 못 그냥 들어봤고. 여쭤본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네.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분들의 입장은 모르겠지만,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그 바이브의 다시 와주라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모태솔로라고는 얘기를 다들 하시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냥 보고 싶다. 뭐, 약간 그런 느낌. 요 방송으로 조금이나마 그분들이 좀 이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조금이나마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네. 놀면모하니 쪽에서 자꾸 재촉을 하시는데 빨리 끊으라고 이렇게 아, 늘문모아니가 지금 보고 계신가요? 재촉을 좀 하세요. 그분들 나가시면 어떠세요? 제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네네. 제가 그 몸담고 있는 프로그램의 PD님이시기 때문에 아, 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나중에 카톡으로 좀, 네, 그건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통화. 추석 저기 네네. 잘 보내시고 아, 네네. 즐거우세요. 다음 녹화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감사해요. 진짜. 근데 나중에는 소원이 있는데, 방송 말고, 좀 전화해 주세요, 정말 정말 미주 주제, 씨 오빠. 정말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아, 정말 태어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존재만으로도 감사하시냐는 전화해 주세요. 네, 저는 미주 씨가 있어서 제가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진짜 그러셨구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화 네, 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